안녕하세요. 베란다 토킹키입니다. 원래는 저쪽에 앉아서 찍었는데 너무 구도나 어떤 색상 같은 게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창가 쪽, 이 벤치 쪽으로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앉아서 찍기에는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침대 위에 뭘 올려놓고 그 위에 카메라를 놓고 서서 잠깐 촬영을 하려고 해요. 되게 입었을 때 좀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하고 빨리 뜰수 있는 도안이라서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간단하면서도 완성이 빨리 되니까 즐거워가지고 또 뜨시기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마나 바지에 입으셔도 괜찮고 이게 크롭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더 짧게 뜨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배꼽 라인 조금 아래까지 떴거든요. 간단하게 떠서 이렇게 더울 때 그냥 하나만 딱 입고 나가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고, 아니면 이제 겉에 자켓 같은 거, 얇은 자켓 걸칠 때도 이너로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 즐겁게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킹키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구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똑같은 안방이에요. 지금 우주가 자는 중에 잠깐 얼른 찍으려고 하는 거라서, 제가 자는 동안 밥도 먹고 뭐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하다 보니까, 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얼른 촬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좀 뭐지? 카메라 거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지금 가지고 올 겨를이 없고 해서 얼른 찍는데, 저쪽 제가 원래 앉던 그 원목 소파 있는 쪽에는, 앞에 카메라를 어떻게 둘 만한 위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급히 이쪽으로 저희 책상, 예전에 그 밤뜨개 같은 거 하던 침대 옆에 책상 있는 부분 그쪽으로 와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구도라서 좀 어색하실 것 같긴 한데 이대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아기가 일어날 때도 다 돼가기도 하고 아기가 일어나면 얼른 또 그다음 이유식 먹이고 나면 오늘 우주 침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제 아기가 너무 커져서 이제 좀그 아기 침대에서 재우기가 힘들어서 큰 침대를 사가지고 그 아기 방에 이제 그것도 넣어야 되고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바쁩니다. 네, 얼른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F5는 이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그 뭐죠? 그 바늘 이야기 도안 나트랑 민소매 나트랑 니트탑 민소매일 거예요. 이름이 영상의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냥 나트랑 민소매 탑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원작은 유튜브에 제가 지난번에 계속 뜨개로고 올릴 때 뜨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 도안은 어떻게 보고 있다 했었는데요. 유튜브에 바늘 이야기 채널에 가시면 이 영상이 무료 영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풀로 1시간 넘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다 보고 뜨기 힘드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상 속에 도안이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안을 보이는 부분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떴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원작은 아보카도 색상인가? 아크릴렌이라고 새로 나온 그 신상실 두볼로 뜰수 있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또 색상은 아보카도 색상인가? 아무튼 그 연둣빛 나는 색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어두운 색으로 떠봤어요. 지금 좀 자연광, 이 안방 중에서도 좀 안쪽이거든요, 여기가. 항상 그 창가 쪽에 앉아서 그 벤치에는 창가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밝게 나오는데 지금은 영상이 좀 어둡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되게 지금 제가 보기에 되게 까무잡잡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또안 찍으면 또 언제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얼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어두운 색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이거 실은 여름방학실로 떴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실 네이비에 약간 그린빛이 도는 그 컬러예요. 그래서 실 컬러 이름은 마린블루입니다.
열매달 이틀의 여름방학 혼사 마린블루 컬러를 가지고 1합으로 3mm를 메인으로 해서 떴고요. 이런 넥라인이나 여기 어깨 이런 데 아이코드는 3.5mm, 그리고 윗단도 아이코드인 줄 알았는데 뜨다 보니까 아이코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고무단을 살짝 떠준 다음에 겉뜨기로만 쭉 떠가지고 이렇게 말리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밑단도 3.5mm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게 떴고, 원작은 게이지가 24코에 33단이더라고요. 지금 방금 찾아봤더니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하면서 급히 지금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25코에 32단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세탁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세탁까지는 못했고요. 떠놓고 계속 한번 입고 나갔다 오긴 했는데, 한번 빨아야지 하면서 계속 못 빨고 있었는데 영상을 찍긴 찍어야겠고 해서 세탁 후에 게이지를 제가 스와치를 예전에 떴었나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이 편물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탁 후엔 이게 조금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원래 여름방학 실이 조금 길이 수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워낙 짧게 뜨긴 했는데 이런 치마에만 입으려고 제가 좀 짧게 그냥 제가 원래 뜨는 옷 스타일과 다르게 한 배꼽 조금 내려올 정도? 배꼽이 요 정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린 스타일이긴 하지만 배꼽에서 3cm 정도 내려올락 말락 배꼽 길이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떴거든요. 아마도 세탁을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6월 26일에 캐스트온 했습니다. 소담행복님이 방장으로 계신 아이스티 함뜨 이름도 예쁘죠? 아이스티 함뜨에서 지난번 그 피콕 가디건 여름 버전을 떴고요. 요크까지 떠놓고 제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 함뜨에 들어가가지고 덕분에 이제 왜냐면 두 번째 뜨는 거라 좀 흥미가 없잖아요. 같은 도안 두번 뜨니까.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함뜨에 속해 있는 걸 힘을 얻어가지고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함뜨가 되게 사이가 좋게 대화가 되게 많이 잘 이뤄져가지고 그 함뜨 기간이 끝났는데 파하기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소담행복님께서 좀 연장을 해주셨어요. 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기 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는 이걸 떴습니다. 그래서 이걸 캐스톤 해가지고 6월 26일에 캐스톤을 했는데 완성은 최근에 이제 8월 초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민소매를 한 달이 넘게 뜬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빨리 뜨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하루 이틀도 뜰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에 그냥 뜨기에 좀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5, 6일이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어려울 것 없는 것 같고요. 물론 경사뜨기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옷뜨기에서 경사뜨기 같은 걸안 해보셨다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영상 자체에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뜨는 거를 이렇게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물론 반복되는 구간은 몇번 보여주시다가 이제 이렇게 몇번더 반복해서 돌아오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점프하는 구간이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뜨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뭐 경사뜨기를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 이 기회에 영상을 보면서 경사뜨기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넥라인이 편안하게 뜰수 있는 옷 스타일로 그렇게 떠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 도안은 한달 넘게 제가 떴지만 엄청 빨리 완성하실 수 있는 도안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육아를 하면서 요즘 계속 어려움도 좀 있었기 때문에 뜨개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이 넘게 걸렸지만 빨리 뜰수 있는 도안이니까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민소매가 하나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유교걸 외국 도안들이 이렇게 훅 파인 게 엄청 많잖아요. 민소매는 그래서 가슴골 다 보이게 막 여기까지 내려 명치까지 내려오는 게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은 좀 그런 거는 좀 부담스럽고 안에 또뭘 입어야 되는 그런 취향이라서 그러면 또 덥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뜨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도안 강추드립니다. 이게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 넥라인이 굉장히 위로 올라와 있죠. 이거를 원래 도안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한 코씩 늘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두 코씩 늘리다가 감았고 쫙 해서 이어주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파고 싶다라고 하면 한 코씩 늘리던 구간을 좀더 내려오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요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자,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제가 애기 낳고 아직 살도 다안 빠졌고 한데 어든 겨드랑이가 많이 파이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민소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네, 포즈를 좀 띄워 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겨드랑이에서 한 1, 2cm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휴가니까
자, 흉하니까 얼른 다시 자세를 고치고. 지금도 사실 조금 민소매라 민망해요. 이 구도 자체가 되게 떡대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어깨가 되게 좁고 그런 체형이긴 하거든요. 근데도 지금 되게 덩치가 있어 보이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냥 좀 감안해 주세요. 어쨌든 겨드랑이가 많이 파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옷 라인이 보일까봐 걱정되는 그런 옷이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도 보면 약간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자연스럽게 말려요. 아이코드 때문에. 근데 여기도 보면 어깨선에서 거의 그냥 이렇게 똑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속옷 입은 게 보이지 않는 전혀 부담이 없게 진짜 하나만 딱 입을 수 있는 그런 도안입니다. 그 엄청 그 성글게 뜨지 않는 이상 뭐 안에 그냥 속옷만 입고 이것만 입어도 유교걸들도 충분히 저 같은 사람들도 입을 수 있는 도안이 디자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디자인은 탑다운이고요. 그리고 뒷목부터 코를 잡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 뒷목 코를 잡아서 이제 경사뜨기를 시작해서 이 어깨 라인을 이렇게 세모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내려간 다음에 이제 직선 쭉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뜨세요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이 암홀을 이렇게 암홀 라인을 파줘야 되잖아요. 그 암홀 라인을 늘리면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잠깐 멈춰두고 어깨에서 코를 주어서 앞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코 늘림을 해주는데 여기 특이하게 또 여기 목 라인 만드는 거는 그냥 가마코를 해주더라고요. 쭉 뜨고 가마코 한 코, 그다음에 안뜨기 하고 쭉 겉뜨기 하고 또 가마코 한코한 다음에 안뜨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뜨면 다시 두 코씩 가마코를 더 해줘서 약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구간이 나오다가 이제 양쪽을 그렇게 뜨고 나면 가마코를 가운데에 몇코 하세요 해가지고 이 넥라인을 이어줌 양쪽을 그래서 이어서 쭉 이렇게 단면으로 떠 내려오다가 다시 암홀라인을 파주는 데가 늘려주겠죠. 늘려주는 구간이 나오다가 이제 앞뒤판 합쳐서 그때부터 이제 원통으로 그냥 쭉 무매로만 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고요. 진짜 쉬워요. 이렇게 쭉 내려가고 줄임 없이 그냥 일자로 내려가는 디자인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고무단을 한 3cm였나? 아니, 5단이었나? 그렇게 짧게 뜨고 그리고 밑에 겉뜨기로만 쭉 뜨는 또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겉뜨기로 한 1, 2cm 이렇게 쭉 떠서 자연스럽게 말리게끔 하고 마무리를 하는 도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라인이랑 여기 그 암홀라인은 코를 주어가지고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저는 사실 아이코드 마무리를 해본 적은 없어요. 물론 소피 스카프나 아니면 카디숄 같은 거뜰때이 양쪽 끝부분을 이렇게 몇 코씩 걸러뜨기를 해서 약간 말리게 아이코드처럼 되게끔 하는 것들은 해봤지만 이렇게 뭔가 원통으로 주어서 아이코드 마무리를 해보는 거는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동영상도 있는 데다가 배우기 참 좋겠다 해가지고 또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막 아이코드 마무리를 해보는 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이코드 마무리가 오늘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말을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마음이 막 쫓기면서 막 엄청 빨리 뜨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럼 오히려 좋은 건가? 아무튼 제가 아이코드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런 암홀라인은 그나마 괜찮거든요. 말리고 그런 데가 없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말리는 건 괜찮은데 이 넥라인의 앞쪽이 자꾸 이렇게 젖혀져요. 밖으로 안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밖으로 젖혀져서 코를 줍잖아요. 우리가 아이코드든 뭐든 고무단이든 뜰때 코를 줍는데 그 코를 줄때 안쪽이 그 코를 준 자리와 내가 뜰 부분은 이렇게 안쪽이 약간 솔기처럼 생기잖아요. 그쵸? 한코 정도가 쭉그한코 정도 안쪽에서 주우니까 그게 솔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솔기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약간 이렇게 젖혀지거든요, 이 부분만.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기 영상이나 도안에서는 이 사선 구간 뭐 이런 것도 안내가 되어 있지만 직선 구간 이런 직선 구간 줄 때는 뭐네 코마다 하나 쉬세요 하면서 주우라고 하는데 이 평면 구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구간은 그냥 매 코마다 주우세요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매 코마다 줍지 않고 중간에 뭐한 코씩 이렇게 건너뛰었다면은 좀 오므라들어서 덜 벌어지고 젖혀짐이 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다 뜨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뜨시는 분이 계시다면 코 주울 때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5코 줍는다라고 하면은 한두코 정도는 좀 두세 코 건너뛰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딱 예쁘게 딱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팁을 좀전 떠본 사람 입장에서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쫀손이잖아요. 근데 이게 게이지 차이가 원작이랑 한코 정도가 나니까 전 참.
사이즈는 두 번째 사이즈를 떴습니다. S 사이즈를 떴어요. 이 얘기를 이제서나 하다니. 그러니까 게이지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얘기한 게그 사이즈 얘기를 하려다가 다른 데로 완전 빠져버렸는데 제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원래도 되게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S 사이즈가 두 번째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를 떴는데 게이지가 한코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작게 나오진 않을까 좀. 근데 그 다음 사이즈 뜨기엔 또 너무 클것 같아서 좀 넉넉하게 입는 디자인이 아니니까 이 옷은 넉넉하게 입으면 훌렁훌렁해가지고 막 겨드랑이 같은 데도 막 훌렁거리고 이건 그냥 딱 맞게 입어야 예쁜데 나시 같은 거는 이렇게 아예 오버사이즈로 입는 그런 옷이 아니니까 딱 떨어지게 입어야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음 사이즈 뜨긴 좀 너무 클것 같고 안 예쁠 것 같고 그래서 그 S 사이즈를 뜨는데, 대신에 좀 그럼 게이지랑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좀 설렁설렁 떠볼까 했는데, 뭐, 처음엔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쫀손이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 중으로 뜨다 보면 또 결국엔 제 게이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완성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뜬 경우에는, 두 번째 사이즈를 떴고, 제 게이지는 원작보다 한 코가, 모자란 상황이었는데, 4mm 바늘로, 메인 바늘로 떠고, 이 나머지 마무리 3.5mm 해줬고, 어쨌든 4mm 바늘로 떴을 때, 이 가슴 단면이 41cm가 나왔습니다. 세탁을 아직 안 했지만, 41cm고, 총장은 45cm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도 46cm가 나왔는데 아마도 세탁을 하면 2, 3cm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하지만 치마 위에만 입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치마에 입을 용도로만 생각하고 떴기 때문에 뭐 그다지 뭐 일반 청바지나 이런 데 입진 않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를 좀 참고해가지고 뜨시는데 원작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아니면 원작실을 로 뜨시더라도 두벌로 뜰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크릴네. 그래서 그렇게 뜨시더라도 아마도 손땀 차이 개인적으로 있으니까 사이즈 정하실 때참 비슷한 사이즈시라면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는 원작에서 뜨라는 그대로 떴습니다. 뭔가 평소에 제가 게이지 차이 때문에 항상 뭐이 아몰릴님이나 뭐이 내려오는 그 소매 분리하기까지 내려오는 부분을 좀더 뜬다 더 떠서 내려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임의로 조절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원작에서 뜨라는 그대로 똑같이 떴습니다. 똑같이 떠서 처음에는 이게 약간 단게이지도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32단인데 원작은 33단이에요.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거는 수축할 수가 있잖아요. 세탁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아마도 이 겨드랑이에서 이제 아몰 늘림하고 이제 합치는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조금 직선으로 더 떠내려가서 할까. 이 부분이 불편하진 않을까 했는데 그랬다가 괜히 또 겨드랑이 너무 파이면 부담스러운 옷이 돼서 안 입을까봐 그냥 과감하게 원작 그대로 가보자. 뭐 설마 원작이 진짜 겨드랑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정말 불편할 정도로 만들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게 완성이 됐고요. 네, 여기 겨드랑이 여기 딱 앞에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에서 한 2cm 정도 내려가게 여유가 만들어져서 아주 편하게 입기는 편하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 도안은 이렇게 떴습니다라고요. 오늘 되게 다른 구도에서 촬영해서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지금 아기가 깰 시간이 다가오니까 마음도 급하고 지금 앞으로 오늘 해야 될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와중에 영상을 찍어서 제가 평소에 막 이것저것 이야기들을 하면서 1시간 뭐 이렇게 되는 영상들을 항상 올리는데 이번 영상은 아주 이례적인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동안 짧은 영상 가끔 있긴 했는데, 오늘도 아마도 그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되게 짧게 금방 뜰수 있는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이지만, 8월 이제 초가 지나고 중순을 향해 가고 있지만, 민소매가 필요하다. 아니면 나중에 민소매를 입다가 이제 9월, 10월에도 더우니까, 입다가 겉에 가디건이나 자켓, 린넨 자켓 같은 거 입을 때 안에 받쳐 입을 만한 간단하게 입을 만한 거 필요하다 하시면 이 도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쁘게 완성해서 막 뜨고 싶게 자극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자극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저는 어두운 컬러로 떴지만 조금 밝은 컬러로 뜨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되게 어두운 옷이 거의 없고 거의 다 밝은 옷이긴 하거든요. 지난번에 퍼스널 컬러 얘기도 하긴 했지만 갔다 왔다는 얘기 지난해에서 했었죠. 문화센터에 갔다 왔다고. 근데 보통 평소에도 어두운 색은 잘 어울리지 않아서 밝은 옷이 많아요. 근데
어두운 옷이 너무 없어서 이건 그렇다고 아주 검정 이런 옷은 아니기 때문에 실물로 보면 좀더 그린빛이 돌면서 이렇게 밝은 데서 보면 더 밝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로도 옷을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근데 팔이 긴 옷이나 뭐 이런 옷은 좀 짙은 색으로 뜨면 더좀 답답해 보일, 저한테는, 저 같은 컬러, 피부톤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좀 이렇게 민소매로 간단하게 좀 작은 옷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떠봤고요. 입고, 지난번에 마사지 갈때 외출도 하고 왔는데, 꽤 마음에 들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입기 아주 아, 그리고 이게 그 여름방학 시즌인데 지금 무매를 제가 뜬 거잖아요. 무늬가 없이, 뭐 레이스 무늬라든지 이런 게 없이 이제 무매로 완전 무매인 거는 이제 처음으로 떴는데, 그동안 뭐 로이의 썸머탑이나 로이의 가디건이나, 또뭐 있었죠? 그 김뜨개님 코바늘 가디건이나 뭐 이런 식으로 무늬가 들어간 옷들은 떴는데 이건 이제 완전 무매잖아요. 근데 이렇게 떠보니까 좀 편물이 도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살짝 옆으로 돕니다. 세탁을 하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아주 살짝 사선으로 도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도 후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의 잡다한 수다 영상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기가 아직은 자고 있긴 한데, 말하다가 또그 중간에 끊기면 되게 이상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정말 알짜배기로, 오늘은 F5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기준으로는,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금요일입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지금 집에 거의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금요일인데, 여러분도 아주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라고, 오늘 굉장히, 지금 뭐 출근하신 분들도, 지금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퇴근만 얼른 퇴근 시간만 되라 하면서 그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저처럼 육아하시는 분들도 주말에 조금 숨통 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정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래요. 안녕!